충분한데, 야, 내가 밥 안 먹으니까 배고프다. 지금 하나님이 밸런스를 절묘하게 맞춘 채소와 과일즙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. 그걸 계속 들면서 여러분들 몸이 이제 정상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.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하셨죠? 그러니까 그런 정확한 지식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뚜벅뚜벅 걸어가시기 바랍니다. 뚜벅뚜벅 걸어가세요.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은 핑크빛 장례를 누리게 될 겁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섭리를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. 제가 말씀드렸죠. 신앙이라는 것은 도 닦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원래 주신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건강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천연의 법칙을 즐기면서 누리면서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. 이해하셨죠? 예, 그 축복된 길을 우리 다 함께 힘차게 걸어나가시길 바랍니다. 예,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가 마음과 몸이 상한 바 되었지만 이제 그것을 통해서 참된 삶의 보람차고 기쁘고 건강하고 행복한 길을 발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.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. 우리의 팔다리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최후에 승리하는 그날까지 용감하게 가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참으로 아름다운 건강하고 행복하고 참된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네, 감사합니다. 네.